취재 도중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합니다. 예. 예.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뭐 촬영 중이어서요. 촬영이요? 예, 예. 뭘 촬영을 하나? 아, 저기, 저기 건물 찍고 있었어요. 예. 어디서 왔다고? 아, 저 채널 A에서 네? 나왔고요. 채널 A? 예. 예. 채널 A? 예. 예. 채널 C 아니고? 어? 아, 채널 A고요. 저 그냥 저거 왜 찍어요? 아, 여기서 지금 그거 뭐 살인 사건 때문에요. 제가 취재 중이어서. 예. 와, 이 집이야. 원래. 아, 네. 집주인. 근데 저희가 지금 경찰이랑 어. 협조해 지금. 내 손수 죽겠는데 씨, 당신들까지 와갖고 이거 못 찍고 그런 거야. 선생님한테 동네가 뭐가 되겠냐고. 어, 사람 죽은 거 홍보할 일 있어? 네? 모자인들한테 저희가 피해는 안 주니까 네? 그냥 저희 금방 찍고 갈게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뭐. 아시라, 아줌마. 그래서 이제 안, 지금 어디다 있어? 아이, 가만히 있어. 야, 가요, 뺏어. 가요, 뺏어, 저거. 이거 뺏어, 이거. 야, 이거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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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말하고 있어. 이러냐, 지금? 아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 하지 마세요. 잠깐만. 잠깐만. 에이! 아이,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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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야! 야! 그만! 아니, 우리는 찍을 권리가 있으니까 방송 보시고 뭐 일을 제기하세요. 당신이 PD라고 그랬죠? 예. 한 번만 더 뭐 소송이다 뭐다 방송 내보내면 알아서 해. 이래서 다 찾아갖고 죽여버리라니까. 제발 이리씨! 느닷없이 제작진 앞에 나타나 시비를 거는 집주인이라는 남자와 이름들. 그들이 왜 이렇게 삭간 취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우리는 궁금했습니다.